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저를 이기시면은 아주 푸짐한 쿠폰을 드리는 오늘 이 복장이 예. 아, 여기는 지금 태릉역 근처에 있는 묵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족발신 선생님 본사에서 같이 일하던 가족 같은 분이 이 묵동점에 점주로 새로 오픈을 하셔서 도움도 드리고 싶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직접 오늘 오픈 행사를 갖다가 본사에 요청을 해서 또 행사를 또 참여할 예정인데 한정 점주인 김은승 부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위바위보! 집이 여기 앞이거든요? 네네. 사랑할 수 있잖아요. 원래 중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족발신 선생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의 권유로 족발신 선생 묵동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중식 프랜차이즈에서 슈퍼바이저를 일을 했었는데 대표 모델이 직접 와서 이벤트를 해주는 부분이 없었는데 족발신 선생에서는 대표 모델 분께서 직접 와주셔서 이벤트도 해주시고 대표님도 신경 써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직원이 이렇게 또 점주가 된다는 사실이 아, 정말 얼마나 이 족발신 선생이 잘 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동점이 좋은 자리에 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 근처를 지나면은 묵동점을 지인들과 꼭 같이 오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족발신 선생 묵동점 점주로서 당연히 오시는 분들께 최고의 맛과 최고의 컨디션의 족발을 제공해 드릴 거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을 드려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족발신 선생 화이팅! 족발신 선생 묵동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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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신 선생 화이팅! 김승수가 선택한 족발 신선생.